미리 준비하는 마음. 어느 날 임금님은 하인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고만 했으니 한 번쯤 기분을 북돋워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님은 언제 그 잔치를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인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를 초대하실지 몰라.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는 모든 준비를 하고 대궐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똑똑한 하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보게, 나는 자네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자면 많은 시간이 들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어리석은 하인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었다. 모든 준비를 하고 있던 똑똑한 하인은 곧바로 대궐문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어리석은 하인은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서둘러 갔지만 문 밖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워낙 법칙이 까다로워 아무리 애를 써도 때는 이미 늦었다. 미련한 하인은 대궐 문 밖에서 똑똑한 하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우리들은 언제 하느님께 불려갈지 모른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